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그라데이션사를 이용한 스타 스티치 기법으로 미니 목도리 뜨기인데요. 너무 작은 목도리는 아니고요. 그라데이션사로 이렇게 뜨게 되면 느낌이 이렇게 나와지게 되고요. 그리고 앞뒷면이 이렇게 조금 다릅니다. 이렇게 조금 다르다 보니까 이제 한번 이렇게 감아주게 되면 또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셔도 나름의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귀엽게 이렇게 미니 방울을 포인트로 넣어줬습니다. 실은 두 볼 정도 들어갔는데요. 제가 두 볼을 뜨면서 경험상 이제 뜨다 보면 실을 얼마 정도를 남겨야 방울을 뜰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수 있고 또 걱정 아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요. 우선 먼저 방울부터 만들어 놓고 남은 실로 시작하셔서 마지막 실 끝날 때까지를 다 뜨시면 그게 더 좋은 방법일 듯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바늘은 6mm 대바늘을 이용했는데요. 6mm면 이 실 굵기에 좀 굵은 바늘인데요. 자, 이렇게 굵은 바늘로 뜨는 거라서 속도감이 있고 또 무늬가 손에 익숙하고 나면 이 무늬를 이용해서 가디건을 뜰 수도 있어요. 제가 이미지에서 보여지는 가디건은 수선을 하면서 앞모양이 너무 밋밋한 가디건을 수선했을 때 느낌이었었는데요. 그런 방법으로도 활용하시고 그래서 뜨는 방법만 손에 익숙하시면 활용하실 아이템은 아주 많을 것 같아서 스티치 기법을 여기서 잘 배워보시기 바래요. 둘, 넷, 여섯, 일곱, 코. 코잡기를 시작할 건데요. 코를 잡을 때는 코잡기는 패턴마다 조금씩 다 달라요. 이 무늬를 할 때는 이제 바늘에 실을 한번 묶어주고 손가락을 이용한 코잡기를 할 건데요. 이렇게 실을 손가락에 한번 이렇게 휙 감아주면서 바늘을 찔러주면 코가 잡힙니다. 이렇게 코가 만들어지고요. 이런 방법으로 코를 잡게 되면 여기 밑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투박하지가 않고 예쁘게 이렇게 한 가닥으로 나와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48코를 잡을 거예요. 이렇게 코를 잡고 난 다음 이제 이 코를 돌려 잡고 겉뜨기로 뜨실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코를 잡게 되면 이렇게 밑부분을 보시면 한 가닥으로 이렇게 나와지면서 겉뜨기 안뜨기가 구별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투박하지가 않고 좋아요. 이렇게 용도에 따라서 코 잡는 방법도 다 조금씩 달라요. 이제 코를 겉뜨기로 쭉 또 나가실 거예요. 코를 잡고 난 첫 줄에서 첫 코를 뜨시고 이제 겉뜨기로 쭉 한 줄 뜨기를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한 줄 또 나왔고요. 자, 이제 돌려잡고 무늬뜨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줄부터 무늬가 들어갈 건데요. 자, 이 무늬는 요로 코를 한 번에 빼는 코기 때문에 코를 느슨하게 떠주셔야 뜨실 때 부담스럽지 않고 괜찮아요. 네. 자, 일곱 코를 이렇게 바늘에 찔러서 자, 이 일곱 코를 한 번에 뜰 거예요. 자, 한번 뜨고 지금 일곱 코를 떴으니까 일곱 코를 또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네.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다시 그 자리에서 한번 뜨기. 이렇게 또 한번 감아주고 이렇게 해서 7코가 나올 때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네, 이렇게 7코가 만들어질 때까지 뜨고 난 다음 자, 바늘에 걸려있는 코를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또, 다음에, 무늬와 무늬 사이에서 두 코를 뜨고, 자, 이렇게 두 코를 떠주고 난 다음, 또, 둘, 넷, 여섯, 일곱 코를 또, 바늘에 한 번에 끼워서 같이 떠주기. 자, 지금 첫 줄에서 영상이 너무 어렵게 보여져서 지금 일단은 첫 줄에서 생략하고 다음 줄에서부터 뜨기 영상을 참고해 보실게요. 자, 첫줄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선 다섯 코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사이에 두 코를 이렇게 떠주고 그리고 세 코가 남았을 때는 코를 세 번만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줄을 이렇게 완성해 봤고요. 이제 첫 줄이 이렇게 좀 어려워요. 그 다음 줄부터는 첫 줄만큼 어렵지 않고요. 이제 뜨기도 재밌고 손에 점점 익으면 또 무늬도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은근히 재밌는 뜨기가 될수 있어요. 자, 이제 무늬를 이렇게 뜨고 난 다음 줄은 쭉 그대로 겉뜨기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 뜨기를 뜰 때는 첫 코를 항상 뜨셔야 돼요. 네, 그리고 겉뜨기로 한 줄을 쭉또 나가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렇게 코를 뜨실 때 느슨하게 떠주시면 좋아요. 이제 다시 또 바늘을 7코씩 찌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느슨하게 떠주셔야 돼요. 다음 단 뜨기를 하실 때는 무늬가 지그재그로 들어가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7코를 뜨고 마지막에 3코로 끝났고요. 자, 이제 시작할 때는 3코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7코로 끝날 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3코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뜨고 감아주고 한번 뜨고 이렇게 해서 3코. 네, 그리고 하나, 둘. 자, 그리고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코를 한 번에 찔러서, 자, 이렇게 바늘을 이렇게 찌르고 난 다음, 드나들게 여유롭게 이렇게 늘려주면 좋아요. 이렇게 여유를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한번 뜨고, 또 감아서 한번 뜨고. 이렇게 7번을 떠주고 바늘을 빼주시고 또 다음 코 뜨고 자 이런 방법으로 쭉 뜨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을 올라가니까 벌써 이렇게 여유가 있어서 첫 줄보다는 한결 수월하고요. 네, 뜨기도 재밌어요. 이제 뜨시다 보면 네, 그리고 패턴도 예쁘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일곱 거를 뜨고 또 한번 감아서 자, 이렇게 해서 같은 무늬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한 번은 무늬를 뜨고 한 번은 그냥 뜨기를 진행하시면서 쭉 길이만큼을 뜨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울달기를 참고해 보실게요. 자, 이렇게 해서 쭉 뜨기를 진행하시면 접은 상태에서 지금 약 80cm, 그러면 150cm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볼 정도 다 뜨시고 나면 마감을 하시면 네, 목도리 길이가 될듯 싶어요. 자, 지금 이렇게 끝부분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방울을 달아주면 또 네, 나름 밋밋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무리와 방울달기를 한번 또 참고해 보실게요. 자, 끝부분은 이렇게 같은 색으로 이렇게 통일해 봤고요. 그리고 하얀색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자, 마감하실 때는 무늬를 뜨고 한줄 뜨지 말고 무늬를 뜬 다음 줄에서 바로 마감을 할 건데요. 자, 그대로 뜨시고 디콜을 씌워주기. 앞코는 뜨고, 디콜 씌워주기로 마감을 해서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해봤고요. 자, 미니 방울은 패턴에 맞춰서 다는 거라서 너무 크지 않게 이렇게 가지런히 달아주면 좋고요. 자, 이제 크기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실을 감아주시고 방울을 이렇게 완성하고 나시면 간격을 맞춰서 이 사이에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실두 가닥을 한 번에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빼주시고 자, 이거 두 가닥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그 자리에서 묶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까지 참고해 보셨습니다. 예쁘게 뜨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